저희 따따붙다 지금까지 방송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곡성 죽국면 강빈말에 대해서도 좀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4년 7월 22일 기준으로 54만 회가 넘었네요.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뭐 여러 가지 좀 댓글들이 있었습니다. 실버타운처럼 좀 저렴하게 돈 없는 어르신들이 사시면서 뭐 텃밭도 가꾸고 살면 좋을 듯 합니다. 꼭 수용소 같네. 뭐 전원주택이면 좀 떨어지게 지어놓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닥따닥 지어놓으면 누가 사나. 영화 곡성2는 여기서 촬영하면 대박나겠네요. 전남에서 살아보기 같은 사업을 운영해도 좋을 것 같다.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깝다. 이렇게 이미 지어진 인프라가 있는데 이걸 좀 활용을 하자 이런 댓글이었던 것 같고, 뭐 딱 봐도 날림으로 지었구만. 유럽은 무슨. 너무 집들이 붙어있다. 저런데 어떻게 살겠나. 저기 가봤는데 경관은 나름 괜찮음. 다만 집들이 좀 보기보다 허접하게 지어짐. 2층 올라갈 때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. 근데 대체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댓글 좀 많았어요. 집단 수용소 같아요. 아니면은 뭐 여기 나 투자할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. 지금도 뭐 가슴 쓸어내린다.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, 대부분은 좀 부정적인 게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지금 그 이제 펜션 민박동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. 그리고 여기 직접 뭐 펜션으로 할 때 뭐 일이나 아니면 놀러 예약해서 갔다 오신 분들도 좀 댓글 많이 다셨어요. 그때 참 괜찮았다. 그때는 되게 이쁘고 사람도 많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좀 죽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아쉽다,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. 네, 뭐 댓글은 정말 많이 달렸는데 앞으로도 뭐 더 조회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. 많은 관심 보내주시고, 저희가 이 강빈말을 조성한 이제 강빈말 촌장님, 전 이제 고연석 곡성 군수님 또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송 이후에 또 어떤 또 반응이 좀 있었는지, 또 그때 당시에 뭐 방송으로는 말 못할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볼게요. 아, 여보세요. 네, 군수님 안녕하십니까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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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따따부터 예, 예. 제작진입니다. 방송 혹시 보셨습니까? 어떠십니까? 좀 못 봤어요. 못 보셨어요? 그래서 내가 늘 우리 PD님한테 미안해. 막 얘기는 여러 사람들이 그거 보고 좀 뭐랄까 우리 마을에 가졌던 그런 것들을 많이 풀기도 하고 이런 예. 얘기를 들었는데 예. 뭐 이렇게 내가 그 방송 이런 걸 들어가서 찾는 걸 요새 젊은 애들은 금방 잘 하던데 그런 걸 못 해가지고 저희가 뭐 그 보시기 쉽게 좀 링크 따가지고 좀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그러셔요 제발. 예. 요새는 좀 어떠세요? 요새 뭐 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뭐야 우리 현재로서는 펜션은 지금 중지 상태에 있는데 영 안 맞아서 예. 제가 틈나는 대로 그걸 해가지고 여기 우리 곡성에 그 파멘디라고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을 예. 보고 현재의 상황에 맞게 이제 우리 펜션이 아니라 여기에 말하자면 사든지 세를 들어오든지 우리 마을에 같이 살 사람들한테 우리 마을을 널리 알리는 쪽으로, 그리고 현재 나로서는 여기를 그 해보니까 무슨 새로 뭐 분양하는 저런 것처럼 무슨 막 홍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. 우리 강빈마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대로 우리 강빈마을의 그 특성을 좋아할 사람들을 일단 한 50명만 더 모으자. 예.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해서 더 붙일 것도 없고 있는 대로를 하자 해서 지금 홈페이지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. 해가면서 네. 아직도 좀 미완입니다만은 네. 얼마 전까지도 주로 유튜브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난달에도 한 네 가구 여기 입주를 했어요. 아, 네 가구가 입주를 새로 했어요. 예예예. 네. 예, 예. 저한테 하나 희망이 처음에 출발할 때와는 좀 이제 다른 모습이겠지만은 원래 그 강빈마을 모델 구상했던 그것을 그대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떤 좀 변형된 모습으로라도 좀 실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. 그런 지금 희망을 좀 갖고 예. 있습니다. 어쨌든 군수님 예. 뭐 지금 그래도 아직 이제 희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새로 입주자들도 생기고 예, 예, 예. 그리고 예. 또 예. 여러 가지 또 언론이나 매체 저희를 비롯해서 또 관심도 예. 또 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예. 강빈마을이 좀 좋은 일이 좀 많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예, 예.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그 예. 계기가 우리
PD님 덕분이요. 아유, 정말 아닙니다. 고마워요. 고마워. 저희 마지막으로 예. 앞으로 이제 강빈 마을에 이제 많은 분들 좀 찾아오고 하라고 예. 우리 지역민이나 또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? 은퇴 이후의 삶을 건강하고 즐겁게 하는 하나의 그 모델, 모두를 품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작동이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큰 제 바람입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저희도 뭐 예. 항상 뭐 응원하고요. 뭐 군수님 예. 나중에 뭐 찾아뵐 수 있으면 또 찾아뵙고 또 연락 그러셔요. 드리겠습니다. 예. 이 앞으로 혹시 지나올 때 언제 연락 주시고 예. 우리 그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십시다. 아유, 예, 너무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, 예. 군수님 고맙습니다. 예, 예 감사해요. 예, 예 그, 들어가십시오. 저 여기다 하나 그 찍어 만들어 주셔요. 내가 예. 한번 들어가 보게. 예, 예. 알겠습니다. 예, 네, 예. 네. 아, 우리 고현석 그 전 곡성 군수, 그러니까 강빈마을 촌장님하고 전화를 해봤는데요. 아, 참 이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네, 또 이곳을 또 조성하신 분이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얘기들이 또 많이 돌아서 좀 속상하셨을 그런 심정도 좀 이해가 가서 네, 쭉 잘 들었습니다. 뭐 여러분 뭐 강빈마을 많이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 좀 소개를 많이 해주세요.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여긴 좀 별로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거는 이제 다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. 누가 생각했을 때는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예. 많이 좀 찾아와서 여러 가지로 또 또 주거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이런 게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강빈마을은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.